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북권에서 가장 유명한 계곡인 화양동 계곡인데요. 초 1급수 계곡일 텐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물빛이 약간은 탁해 보이죠? 그런데 혹시 큰 돌 위에 있는 무언가가 보이시나요? 당겨보니까 자라갔죠? 암컷인지 수컷인지는 모르겠으나 암튼 알몸으로, 그러나 다행히도 드러눕지 않고 엎어져서 일광욕을 취하고 있네요. 저 녀석의 배가죽은 뜨뜻할 테고 등가죽은 시원하겠죠? 화양동 계곡에 거주하는 팔자가 늘어진 자씨를 보셨고요. 여기는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로 화양동 계곡의 입구 언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로 건너에 있는 선우펜션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정면의 간판에는 콘도형 민박에 슈퍼라고 쓰여져 있고 왼쪽 간판에는 식당, 담배, 마트, 커피, 노래방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거이 진짠지 거짓말인지 궁금하시죠? 진짜고요. 심지어 당구장까지 된다는 거. 요 건물은 149평의 대지에 29평의 건축면적과 149평의 연면적으로 지하 1층에 지상 4층의 건물인데요. 방이나 장이나 샵이란 표현을 쓰기엔 좀 거슥하지만 암튼간에 1층에 식당, 담배, 마트, 커피가 있는 것이고 2, 3, 4층에 콘도가 있는 것이고 지하에 노래방 기계와 당구대가 있는 거고요. 제1종 근린 생활시설과 다가구 주택 용도의 철근 콘크리트초로 2003년에 준공되었네요. 이쪽 방향은 영상 초반에 보셨던 자라가 팔자 좋게 일광욕을 하던 화양동 계곡과 신선이 살 듯한 선유동 계곡으로 향하는 방향이고요. 요 바로 앞에 청천강, 즉 달천강과 합류하는 지점부터 화양동 계곡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 펜션이 위치한 토지 용도 지역은 관광형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이쪽은 청천면 소재지로 향하는 방향인데 7, 8km 정도 거리니까 주행 10여 분 거리 되겠죠. 요 펜션에는 2, 3층에 각 4개, 4층에 2개로 총 10개의 룸이 있는데 만실이라 촬영을 못했는데요. 이 비수기 아사리판에 어떻게 만실일까요? 1층의 담배 파는 편의점이자 커피숍이자 식당의 공간이겠죠. 29평의 면적에 행인과 투숙객을 상대로 주인분께서 운영을 하시고 보기보다 수입이 제법 쏠쏠하다고 하시는데 그 비결은 요 펜션을 성수기엔 행락객이 채우고 비수기엔 농촌일을 하러 오신 외국인분들이 채우는데요. 그 덕에 연중 거의 만실을 유지할 수 있고 만실의 고객이 주 고객층이라 하시네요. 요 팔색조 펜션의 희망 매매가는 6억이고요. 멘트 없이 내 외부 둘러보실까요?
충북권 초1급수의 명품계곡에 근접한 콘도형 민박의 매매입니다.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청천강구와 화양계곡에 근접해 위치하고요. 화양계곡 입구 2차로에 접한 부채꼴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대지 149평에 건축면적 29평, 연면적 149평의 4층 건물입니다. 2003년 철콘조 준공으로 1층 근생시설, 2에서 4층 다가구 주택이고요. 1층 점포를 주인이 운영하면서 10개의 룸을 임대 운영 중이네요. 주인분께서 받고자 희망하시는 매매 금액은 6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